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는 정말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곳곳에 이상한 현상이 속출하고 인류는 더 굶주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계를 보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무덥기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밤중 쏟아진 눈을 뒤집어 쓴 낙타들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뜨거운 태양 아래 있던 그리스 아크로폴리스는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폭설과 기록적 한파에 거북이 수백 마리는 기절해버렸습니다. 기온이 영상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활동력을 잃고 기절하는 콜드스턴 상태에 빠진 겁니다. We'll try to help them rewarm and recover. 사실 이런 엄동설화는 역설적이게도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빙하가 녹고 북극의 기온이 오르면서 중위도 지역과 기온차가 줄어들자 한파를 막아주던 제트기류가 아래로 이동한 겁니다. 하지만 세계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25도 상승해 역대 가장 따뜻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 동남아시아 라오스에는 공포의 메뚜기 떼가 출몰했습니다. 한쪽에선 가뭄이. 오, 비가 내려나네. 방구포보보다에가오빠오는거보다에는와폰동뭐뚝 한쪽에선 홍수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손코스트꾼으로 쓰러낸 게 다른 팀별로 가냐 있어. 아마 이제 가냐 있어. 따뜻해 이제 꾼으로 꼬매나. 문제는 이런 이상 기후가 먹거리 위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Flooding or drought from not having enough rain, too much heat, too much coal. All these factors are making agriculture less stable.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쌀, 밀 등 곡물 생산량은 1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1세기 말엔 국내 고추 생산의 90%가 사라지고 사과 재배는 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봤습니다. 요즘 값이 안 오른 품목이 없지만 국민과일 사과는 지난해 한 상자 3만 원 하던 게 지금은 4만 5천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시민들도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과일을 좋아하는데 사과를 무척 좋아해요. 근데 사과가 너무 비싸서 제가 냉장고에 사과를 안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요새 좀... 지난해 세계 기아 인구는 급증해 최근 5년간 증가폭에 두 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가 기아 팬데믹으로 비극적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They have to address their needs will cause a hunger pandemic which will dwarf the impact of COVID. 핵과 온난화의 경고를 담은 지구 종말의 날씨계는 종말을 뜻하는 자정에서 100초 전에 멈췄습니다. Sadly, in the case of climate, as it gets worse and worse towards the end of the century, there isn't anything like a vaccine. 전 세계를 공포에 가둔 코로나19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4명. 2100년엔 기후변화로 그 5배 이상이 숨질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을 새겨들어야 할 때입니다. 세계를 보다 황아람입니다.